안녕하세요, 꾸미입니다. 오늘은요, 봄에 나오는 두 가지 맛있는 나물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나물을 한 가지 양념을 통해서 맛있게 무칠 수 있는 방법과 이 나물들의 효능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야기가 있는 나물밥상 차리긴 한 책을 한번 참고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책에 의하면은요, 단풍나물은 중풍을 예방하는 훌륭한 효능이 있는데 오황청심원의 재료로도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 정도로 중풍에 굉장히 좋나봐요. 그리고 목감기나 코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좋으며 각종 피부질환과 관절질환에도 좋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봄나물들이 매운 것들 빼고는요, 어느 정도는 좀 열을 내리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방풍나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두통, 신경통 등의 진통제로 이용이 되며 향균 작용이 있어서 독소를 없애고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방풍나물을 조금 먹어보면 살짝 좀 떫은 맛이나 쓴맛이 나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단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방풍나물은 아주 먹기 괜찮은 맛있는 나물인 것 같아요. 한살림에서 구입한 나물입니다. 한살림에서 구입한 나물인데 이름이 눈계승마라고 해요. 굉장히 신기한 이름이죠? 네, 눈계승마는요,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피부질환이나 아토피 효과가 있고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효능이 있어서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눈계승마는요, 끓이면 고기 맛이 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육개장 같은 데 넣으면 맛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아직 저는 이 도연산 찍기 전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오늘 한번 먹어보면서 정말로 고기 맛이 나는지 한번 맛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눈계승마의 그런 주의할 점에서도 나와 있는데 몸이 좀 차가운 사람들, 아직도 4월 말인데도 몸이 춥고 땀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은요, 열을 많이 내려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너무너무 많이 뭐 이렇게 먹지는 않는 거 좋을 것 같고, 보통 이런 탄성질을 가지고 있는 봄나물들은요, 고추장과 함께 나물을 무쳐주면 좋아요. 왜냐면 고추장이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그런 양념장과 같이 나물을 무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찬 성질을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짠! 뭔가 레몬 같은 느낌인가요? 쪽파예요, 쪽파. 나물을 무치실 때 파나 다진 마늘 같은 거를 넣어서 좀 더 찬 성질을 중화시켜서 드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지금 바로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씽! 눈계승마를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서로 끝을 맞춘 뒤 더러운 부분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단단한 줄기와 잎을 분리해서 따로 담아줍니다. 끓는 물에 천일염을 넣어서 녹여줍니다. 소금물에 채소를 데치면은 훨씬 색이 예쁘게 선명해진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먼저 줄기를 데칩니다. 눈계승마의 줄기는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서 2분 이내로 데쳐주시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데친 줄기는 미리 꺼내어줍니다. 그 다음에 잎을 넣어주는데요. 잎은 약하기 때문에 30초 정도 색이 예뻐질 때까지 데쳐주시면 됩니다. 방풍나물도 비슷하게 데쳐주시면 되는데요. 방풍나물은 훨씬 줄기의 껍질 부분이 질기기 때문에 더 오래 데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줄기는 3분 이상 정도 데쳤고요. 잎은 1분 정도 데쳤습니다. 찬물에 나물을 깨끗이 헹궈서요, 물기를 꼭 짜주세요. 양념 만들기입니다. 고추장은요, 숟가락 기준으로 4큰술을 준비를 했고 식초를 2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은 반큰술, 국간장 1큰술을 넣어줍니다. 네, 쪽파들은요, 4개를 썰어서 통째로 넣어주었고요. 설탕을 1큰술 정도 첨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뒤섞여주시면서요, 맛을 보면서 좀 모자란 부분은 살짝 더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깨와 참기름 1큰술을 넣어서 한 번 더 뒤섞여주세요.
그럼 양념 만들기가 완성입니다. 이 양념은 두 개 나물을 무칠 분량이기 때문에요. 반반씩 나눠서 무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맛있는 나물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통깨를 위에 살살 뿌려주시면은요, 더 맛있게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에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올게요. 안녕!